이번 주 여러분들의 데이트 지역은 파주입니다. 오늘은 파주에 가볼 만한 특별한 데이트 장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디에 왔어요? 오늘은 콘치노 콘크리트에 왔습니다. 여기는 콘서트홀이에요. 입장료 내고 물 하나 받아서 들어가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음악도 듣고 경치도 보고 저쪽에. 이것은 맛집도 아니고요. 대형 카페도 아닙니다. 들어서자마자 심장을 때리는 웅장한 음악에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야 할 것 같은 숙연하고 겸손한 몸짓을 하게 하는 음악 감상 맛집입니다. 이곳은 100년 이상 된 스피커와 앰프, 전세계 몇 대 안 되는 턴테이블도 구경할 만하고요. 그리고 음악도 CD나 MP3, 디지털 음원이 아니고요. 약 1만 장의 LP를 통해 듣는 음악 감상입니다. 음악의 종류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, 팝, 라틴 뮤직, 샹송, 모든 장르를 들을 수 있고요. 실내가 밝아서 그런지 선명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뮤직비디오까지 틀어줍니다.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. 내부에서 보여지는 공간감이 참 아름답습니다. 건축 인테리어도 국립현대미술관을 설계한 민현준 건축가가 설계했고요. 1930년도로 추정되는 추궁기들도 전시되어 있고 아직도 고장이 나지 않고 들어볼 수 있는 건강한 추궁기라고 합니다. 임진강을 내려다보는 창가에 앉아 눈으로 보여주는 행복감은 여러분들의 보너스입니다. 오늘 이분은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같죠? 아니라고요? 오뚜기 햇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좀 짧죠? 파주에 가면 멋지고 예쁜 카페가 참 많습니다. 다음 주는 콩치노 콘크리트에서 아주 가까운 헤이리로 가보겠습니다. 헤이리는 정말 예쁜 카페들이 엄청 많은데 그곳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아쉽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뭔 소리냐고요? 저는 좋아요를 좋아해요. 야매주부 구독을 눌러주세요.